생활 속의 이탄 소식을 전해드리는 슬기로운 생활 뉴스입니다. 자, 여름철 이렇게 물놀이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만 물놀이 용품 관련한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물놀이 용품과 관련한 안전사고 총 290건이 접수됐고요. 2020년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서프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전체의 62.8%나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수상스키, 물안경, 오리발 등 관련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물놀이 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동부 지역의 출퇴근 30분 지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먼저 다음 달 10일 별대선 개통에 맞춰서 버스 증차 노선 변경을 통해 철도역 연계 교통을 구축합니다. 도로망도 확충합니다.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 미사동을 잇는 수석대교 공사를 2031년까지 완료하고요. 올림픽대로 확장과 우회도로 신설도 병행 추진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미사대로를 잇는 미사 IC 연결로를 신설하고 하남 가밀지구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도 빠르게 개통할 계획입니다. 예, 이르면 연말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이제 스마트폰의 버튼 하나로 제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 개발하는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피싱을 시도하는 전화 혹은 문자를 버튼 하나로 제보하는 피싱 간편 제보 기능입니다. 또 이를 통해 확보한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신속하게 차단하는 기능도 개발합니다. 자, 보이스피싱 무엇보다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생활 뉴스였습니다.